관찰 시작 1년 3개월. 강원도만 쏙 빼고 전국 방방곡곡 다 누볐던 관찰 카메라. 이번에는 강원도 대. 목적지는 행성군 고전역 한 산골짜기에 들어앉은 참숯 공장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친절한 내비녀 왈 다 왔단다. 오른쪽에 누르겠습니다. 왼쪽. 왼쪽 여기. 어둠 속 큼직한 간판. 참숯 공장 맞다. 저 가마솥 떼는 거 보니까. 밤 10시. 아닌 밤중에 연기나는 굴뚝 발견.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연기꼬리 따라 들어간 숯가마. 누군가 있다. 주객 불문 다짜고짜 애워 싸보기로 했다. 그런데 아저씨 못 본 척 빈 부직갱이로 엄한 가마만 툭툭 친다. 뇌신지 모르겠으나 그 함부로 부수면 안 될 텐데. 아무튼 벽돌 몇 개 깼을 뿐인데 안에서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온다. 치명적인 불꽃, 소리조차 아름답다. 그 와중에 장대를 가마에 쑤셔넣고 뒤적거리기 바쁜 아저씨. 보아하니 관계자이신 건 확실한데 카메라 울렁증이 전혀 없는 눈치. 설정인가 천성인가 확인해봤다. 저 카메라 많아서 부담스러우시죠? 저는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?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. 저는 방송 시간을 자주 하셨구나. 많이 했죠. 어쩐지 그간 방송 출연 많이 하셨다는 아저씨. 관찰 당하거나 말거나 벅벅 등 긁고 쪼그려 앉아 불 쬐고 할 거 다 한다. 대치 국면 길어지니 관찰 카메라가 되려 민망할 지경. 강 실장이시다.